네, 여기는 인도입니다. 파란 지붕 위에 아기 혼자 덩그러니 엎어져 있죠. 아기는 목이 터져라 울고 있고요. 이걸 본 어른들 안절부절 못하면서 야단법석입니다.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기였습니다. 4층 베란다에서 엄마랑 놀고 있었는데 그만 2층 지붕 위로 뚝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. 아, 저 밑에 저거 너무 작아. 네, 이웃주민들 행운아이 아이가 떨어질까 봐 아래서 천을 받치고 있긴 한데 좀 작아 보이죠? 또 창문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든 이 아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위험해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. 이 와중에 아기는 또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. 움직이지 마라. 이때 한 남성이 창틀을 밟고 올라섭니다. 다른 이웃들은 떨어지지 않게 이 남성의 몸을 꼭 잡아주고요. 남성은 팔을 뻗어 이내 한 손으로 아기를 잡아들었습니다. 네, 온 동네 이웃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덕분에요. 이 아기는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